안녕하세요. 눈이 올라간 게 아니라 카메라가 내려간 겁니다. 오늘 밥은 미역국이다. 목소리 잘 나와요? 아니, 오늘 왜뭔 일이 있었냐면, 컴퓨터가 송출컴이 이상한 거야. 이게 오늘 사실 뭐 이제 업데이트를 했거든. 윈도우 업데이트, 뭐 송출 프로그램 업데이트 를 했더니 안 되는 거야. 아씨, 괜히 업데이트했어. 응? 그것 때문에 그냥 전 굶느라 그냥 하루 온종일 그냥. 커비 왜? 왜? 어? 미역 봐라. 이게 미역 전골인지 미역국인지 알 수가 없네. 미역이 너무 많아. 고기만 건져 먹고 있는 이유가 뭐냐고요? 어차피 내가 다 먹을 거긴 한데, 그 뭐라 그랬냐? 고기랑 같이 어우러진 느낌은 별로 안 좋아해. 그래서 고기 먼저 건져 먹고 국을 먹는 약간 그런 타입? 어차피 먹을 거라면 깔끔하게.
어제였나 그저께였나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 머릿속에 하루종일 그 모짜렐라 후크송이 반복 재생되는 거야. 분명히 그 노래는 들리지 않는데 머릿속에 계속 그게 반복되는 거야. 하루종일 그 모짜렐라 후크송이 미치는 줄 알았어 진짜. 나 진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 진짜. 이 선율은 대체 뭐야 이러면서. 그 무슨 노래냐고요? 그 모짜렐라 광고 노래거든요. 무슨 모짜렐라 짜렐라렐라 막 이러면서 막. 아 근데 그거 계속 머릿속에 계속 반복 재생되는 거야 그게. 정신 나갈 뻔했어 진짜. 지금도 좀 물리는 것 같아요. 잠도 제대로 못 잤어 진짜. 맞아 일본 광고 맞아. 계속 머릿속에 와 진짜 정신 나갔죠. 조주에서 나오던 게 그거예요? 아 그게 그거야? 그런가? 아 그게 그거야? 자, 또 들릴라 그래 지금. 거의 다 잊었어 지금. 그 멜로디를 또 들으면 안 돼. 다시 떠오른다고. 그 선율이 들리면 안 돼 진짜 지금. 안 돼. 더 이상 안 돼. 무슨 광고냐면 그 무슨 일본 모짜렐라 치즈 광고거든. 이게 팩에 이렇게 담아져 있는 제품인데. 광고 내용이 대충 그거야. 모짜렐라 찢어서 이렇게 만들면 무슨 뭐 동물이 모양이 만들어지고 뭐 대충 그런 내용인데 뭐가 만들어질까요 이러면서 모짜렐라 이러면서. 근데 그 선율이 지금 수고 차려. 아니야 그걸 찾아서 듣지 마. 나처럼 될 수도 있어. 절대 듣지 마 그걸. 절대 들어서 안 돼. 검색하니까 바로 위에 뜬다고. 풀이 들어간 것 같은데 코에? 아 아닌가? 자 아무튼 그래서 내가 오늘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오늘은 컴퓨터가 잘 안 돼서 전을 구워서 하루 종일 씨름을 했다.
아, 안 돼. 아, 들렸어. 아니야, 괜찮아, 괜찮아. 일부분만 들렸어, 일부분만. 일부만 들렸어, 일부분만. 근데 저 같은 경험 다들 한 번씩 있지 않아요? 광고 노래 머리에 계속 그 맴돌아서 이제 집중 안 되는 그 일명 수능 금지곡 그 링딩동이랑 또 뭐였지? 오로나민 씨 구워봐 구워봐 신나리셨스 신나리셨스 신나?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듣지 마. 듣지 마. 그만해, 그만해, 그만해. 그만해. 왜 지옥에 걸어 들어가는 거야, 왜? 그만해. 그만해, 그만해. 아, 저거 되게 옛날 노래 아닌가? 왜 이제 와서. 날 괴롭히는 거지? 그러니까 한 5, 6년 된 뭐 그런 걸 거라마? 안 돼. 안 돼. 택배 멈춰. 멈춰. 멈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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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아! 멈춰. 못자 멈춰. 못자 멈춰.
그만둬. 못 자? 아, 못 잔다고 저거 들으면. 아, 나 못 잤어 제대로 그저께. 김도님 먹방을 내보는 걸까요? 제 전에도 설명드렸는데 그 동물의 한국 틀어놓는 거랑 비슷한 심리라고 생각해요.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뭔가 미묘한 그 편안함? 사실 별거 진짜 되게 할 일 없는 그런 하찮은데 뭔가 그냥 틀어놓는 그런 느낌? 근데 이제 가끔 동물의 한국 같은 거 보면은 무슨 뭐 아기 노루의 뭐 모험 어? 아기 펭귄의 모험 막 그런 거 이제 스토리 있는 거 해주잖아 가끔씩 내셔널 지오그래피도 그렇고 근데 그게 항상 해피엔딩으로 안 끝난단 말이야 이제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또 되게 많지 근데 그러면 이제 막 아 저거 구해주지 카메라맨 뭐 하는 거야 막 이러면서 어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뭐 그냥 자연 그대로를 찍으려고 이제 그런 거라며 그게 맞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자연의 간섭을 안 한다 약간 그런 근데 이것도 이제 뭐 사람마다 여러 의견이 있더라고 어 막 펭귄 아기 펭귄 바다표범한테 어? 한기 뚝딱 간식되는데 지금 저거 어떻게 아 안 구해주네 막 이러면서 이제 아, 나 동물의 한국 더 이상 못 볼 것 같아 막 이런 근데 나도 이제 그런 느낌 받은 적 있거든 불쌍해가지고 막 뭐 어쩔 수 없지 이제 바다표범도 어? 먹고 살려고 그런 거다. 10일 만에 사냥 성공했다 이러면서. 모짜렐라에 지금 오염된 사람이 있네? 당신은 너무 늦었습니다.
이제 뇌세척을 받지 않으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없어. 틀렸어. 밥이 조금 남았네. 멋쟁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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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이니. 김돔님도 커피 안 드시면 머리 아픈가요? 커피 안 먹으면 머리 아픈 거는 카페인 중독 아니야? 커피 끊으셔야겠네. 근데 좀 그런 건 있어요. 뭔가 하루에 커피 한 잔을 마시지 않으면 뭔가 약간 불안한 느낌이 있긴 해. 뭐 중독인진 모르겠지만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뭔가 부족한 느낌. 한 잔 정도? 그래서 옛날에 샀던 그 네스프레소 커피 캡슐 머신 진짜 뽕을 다 뽑았어요 지금. 지금도 잘 쓰고 있어. 캡슐은 어떻게 사냐고? 나 요새는 캡슐 동네 마트에서도 팔아. 진짜. 그래서 아무데서나 살 수 있어요. 캡슐 커피 구린내 나요. 뭐 캡슐 커피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제 좀 더 이제 커피의 이제 경지에 다르면은 이제 캡슐에 만족 못하지. 이제 직접 콩을 갈아서 이제 먹는 그 경지에 오르게 되지. 내꺼가 뭐였지? 내꺼 커피 머신이 이제 안 파나? 구형 기종이라? 커피 머신 있네? 내꺼가 픽시야. 네스프레소 픽시. 그냥 딱 완전 그냥 캡슐 커피 내리는 기능에만 충실한 그냥 허세가 없는 약간 그런 기계임. 좀 더 싼 거를 찾으면은 17만 9천 원짜리도 있네? 아 이게 더 싼 거구나. 에센자 버추어 플러스
그러니까 싼 거는 이제 17만 9천원에서 27만 9천원 사이에서 구할 수 있어요. 요즘에도. 그러니까 캡슐 커피를 너무 요즘은 그렇게 고급 취미도 아니야. 아, 나 우리 동네 마트에서 이제 캡슐 팔아서 깜짝 놀랐어요. 냉동실 성액 청소하시나요? 하긴 해야 되는데. 괜찮다. 내가 히어로 아카데미아를 몇 권까지 봤더라? 그 시가라키랑 싸우는 것까지 봤던 것 같은데. 누가 이제 그러더라고. 올포원과 어? 원포올의 싸움이 비에고랑 살러스 탑라인전이라고. 사실 이제 히로아카가 이제 몇안 남은 그 소년 왕도물 중에 하나지. 이제 소년 만화 그 왕도물이라고 해야 되나? 근데 이제 뭔가 이제 시대가 또 변했다. 시대가 변했다. 개인적으로는 항상 중2병 있는 쪽이 좋았어요. 내가 좋아하는 작품들이 이제 코드 기어스, 건담 더블오, 블리치, 뭐 그런 만화들. 지금 더블오 건담 물음표 친 사람은 더블오 못본 사람들이네. 더블오 중2병 개쩌는 만화예요. 아니, 건담잉보다 더 심해, 그게.
이제 더블우가 중2병 그 자체야 그냥. 자신을 건담이라고 주장하는 정신병자가 나와서 개질할 병을 떠는 아주 감동적인 내용이라고. 자, 이거 좀 치우고 올게요.